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부터 수도권과 충청, 호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서산과 강원 춘천엔 시간당 최대 6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미끄러운 빗길에 교통사고도 이어지면서 경남 함양에서 한 명이 숨졌고 또 전남 함평에선 그제 폭우 속에 실종됐었던 60대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럼 먼저 전국의 비 피해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서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장선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시간당 최대 61.2mm의 비가 내린 충남 서산. 농경지는 금세 흙탕물이 유입돼 누렇게 변했고 도로도 물에 잠겼습니다. 호우경보가 발령된 충남 태안에선 배수관이 막혀 빗물이 역류하면서 빌라 등 주택마당 네 곳이 침수됐습니다. 충남 전체로는 도로 침수 피해 신고가 17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양이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뭐 조금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폭우로 그냥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쏟아졌어요. 서해안을 오가던 여객선 두 개 항로도 통제됐습니다. 그제 전남 함평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67살 오모 씨는 실종 36시간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구조대는 오전 10시 반쯤 실종 지점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다리 아래에서 오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농어촌 공사 위탁 수리시설 감시원으로 일하던 오 씨는 폭우로 불어난 하천 수문을 열러 나갔다가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 원주시에선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제거 작업을 벌였고 춘천시 서면 경춘로의 한 국도에서는 산사태가 났다는 주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빗길 사고도 이어졌는데 오늘 낮 1시쯤 경남 함양군 안이면 3번 국도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9.5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버스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 승객 등 1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역주행하던 승용차를 버스가 피하려다 급제동했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